F-35에 이건 내가 지금 안 보고 얘기할게요. 계약서 없어요. 계약서 보셨어요? 못 봤습니다. 못 봤죠. 없으니까 못 봤죠. 그 어마어마한 것을 대한민국이 1차, 2차 분을 해서 지금 구입해가지고 현장에 다 배치되어 있는데 제대로 된 계약서 없다. 언제 납품, 한 대당 얼마,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페널티.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.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예요. 아무리 F-35A가 스텔스 기능을 장착한 세계 최첨단 무기를 하더라도 이건 한미동맹 간에 또 공동구매라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최소한 P&A, 그 가격 조정 기간만은 보장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청장님, 그 오전에 그 국방기술 R&D 추진체계 개편 관련해서 저로 우리 석 청장님 답변 내용이 뭐 총론에서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. 표현이 좀 다르죠? 할 수밖에 없었다가 아니고 동의했다. 예. 근데 한때는 반대했다. 근데 내가 변했다. 그리고 효율성을 강조한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맞죠? 예, 꺾였다고 말씀하셨죠? 나는 꺾였다고 생각해요. 아, 예.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세요. 예. 그리고 아울러 국회에서 동의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. 이런 얘기도. 네, 그것이 사실이니까요.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. 민주당에. 우리 황 의원님이 아까 표현한 것 중에 이런 얘기 했어요. 생태계에 관련된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. 제가 많은 우리 여기 국기현 원장님도 뵙고 뭐 여러분도 많이 뵀습니다만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휴렛 앤드 패커드 다 사람 이름입니다. 휴렛 패커드 사회에서 시작돼요. 그 지도 교수가 자기 제자들한테 휴렛 패커드 사를 만들라. 그게 1차적인 실리콘밸리 시작입니다. 두 번째는 전후 그리고 한국전쟁을 포함해서 어마어마한 국방성 예산이 소위 모험 자본으로 실리콘밸리에 대거 투입이 되면서 소위 IT 혁명의 기초를 만듭니다. 미국의 국방성 기술이 민간으로 이양돼가지고 그게 꽃을 활짝 피우는 거예요. 세 번째는 애플사가 1980년 들어가면 소위 마케팅 전략이 시작이 됩니다. 다 민간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. 우주항공도 미국이 나사를 중심으로 했지만 지금은 아시겠지만 스페이스X라고 해서 민간으로 가고 있어요. 결국 민간과의 관계에서 민군, 민관의 어떤 그 생태계를 만들었는데 그 생태계 핵심은 지휘하면 안 됩니다. 연구자들이, 전문가들이 지휘한다고 듭니까? 말을 들어요? 안 돼요. 자율성, 창의성, 개방성 이게 보장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. 나는 방위사업청을 잘 모르지만 내 지역에 와 있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. 그래도 어찌됐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방위사업청, 소위 방산비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이것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왔고 그 노하우가 있습니다. 본인이 청장으로 있는 이 기관에 있는 거예요. 그 노하우를 뒤로 하고 국방부가 지도하고 지휘하고 차관을 만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. 대전에 와서 계시니까 한번 대전 그 출연연이든 연구기관에 사람들 한번 물어보세요. 연구자들. 나라에서 정부에서 지시하면 따르는 건지. 이들에게는 고도의 창의성을 보장해야 되는데 그 기초는 자율성입니다. 개방성. 그런 관점에서 소위 우리 민간기술과 고유의 군사 전문기술을 융합한 전후방 효과를 내야지 대한민국이 발전하는. 거기에 대한 신념이 저는 있습니다. 방위사업청은 잘 모르지만. 그런 차원에서 우리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얘기하는 거. 이건 군사작전이 아니에요. 뭐 이런 표현들은 내가 국방에 와서 처음 듣는 표현이지만 아무튼 필요에 의해서 현장에 최신 무기체계가 필요하겠죠. 이기는 무기를 만들어야 되겠죠. 근데 이기는 무기를 만드는 건 지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. 작전은 지휘가 가능하는지 모르지만 기술은 지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. 이미 대한민국의 민간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에 와 있다는 건 본인도 저하고 대화 중에 인정하셨잖아요. 여기 국기현 원장님이라든지 품질 연구원 원장님이라든지 우리 원장님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여기 아마 ADD 소장님 모르겠네요. 직접 대화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이 자율성에 기반한 것이 가장 최대 효율성을 만들어낸다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겠습니까?
예, 오늘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 더 좀 더 고려하고 검토하고 또 관련 기관 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. F-35A, FMS 방식 뭐 등등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쉽게 동의를 안 해주시니까 예, 결국은 또 한 4분 썼는데요. 27초 남았네요. 1분 더 주시겠습니까? 그럼 짧게. 아, 예, 장관님 드리겠습니다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F-35A, 이건 내가 저기 안 보고 얘기할게요. 계약서 없어요. Letter of Acceptance. 계약서요? 미국 정부와 하는데, 네. Letter of Acceptance, 이게 계약서입니까? 그렇죠. FMS로 하게 되면. 아니에요. F-35A 구매 방식이라는 게. 네. 계약서에 의존한 구매 방식이 아니잖아요. 그렇잖아요? 왜 답을 못 하세요? 네, 뭐, FMS로 했다는 것만 제가 알고, 계약서 보셨어요? 못 봤습니다. 못 봤죠. 없으니까 못 봤죠.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자들에게 F-35A 한번 한 대당 언제는 천억 대 단위에 있었죠. 그 어마어마한 것을 대한민국이 1차, 2차 분을 해서 지금 구입해가지고 현장에 다 배치돼 있는데 제대로 된 계약서 없다. 언제 납품, 한 대당 얼마,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페널티.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.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예요. 아무리 F-35A가 스텔스 기능을 장착한 세계 최첨단 무기를 하더라도 이건 한미동맹 간에 또 공동구매라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최소한 P&A, 그 가격 조정 기간만은 보장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그 정도는 협상에서 모두는 한꺼번에 받은 내용이 아니라 한 번 한 번 나가야 된다.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지금 FMS에 관련해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 가지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좀 더 이 FMS가 우리 전력 증강에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많은 것들을 개선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 미국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고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. 잘 새겨서 조치하겠습니다. 네,